모든 길은 반드시 하나의 종착점으로 향한다. 베르나르 효과. 영국의 학자 베르나르는 저명한 과학 천재였지만 노벨상은 타지 못했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명예는 영국 왕립학회 훈장과 해외 아카데미 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베르나르의 동료와 학생들은 모두 그의 천부적인 재능이 이 정도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이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그 베르나르는 언제나 제목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의 사상을 던져놓고 가장 먼저 자신이 한 차례 발을 들여놓은 뒤 마지막 성과는 다른 사람이 낼수 있도록 넘겨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본 사상이 그가 쓴 논문의 공로로 돌아가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출간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20년 동안의 면벽 수행에 의지가 부족하여 이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문제는 베르나르가 실패한 근원을 따져보면 깊이 파고들지 않고 꾸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나중에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베르나르 효과라고 불렀다. 우리는 우물을 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물을 파는 한 사람이 있었다. 몇날 며칠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역시 그는 며칠간 우물을 팠지만 여전히 물이 나오지 않았고 그는 다시 포기했다. 이처럼 그는 깊은 우물을 여러 번 팠지만 끝내 우물을 파진 못했다. 그러자 그는 이곳에는 물이 없다고 단언해 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그가 우물을 팠던 제일 깊은 곳의 동굴 밑바닥에서 젖은 흙을 발견했고, 어떤 사람이 끝내 그가 파지 못했던 우물을 계속해서 파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가 이전에 팠던 지역 모두에서 물이 나왔다. 이 이야기가 바로 베르나르 효과의 가장 좋은 예다.